안녕하세요. 팔레온보험 대리 판별 진행 강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2월 15일자 팔레온보험 인사 불산 낙하보험과 대연성 일집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2월 1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9-30086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공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 그리고 피고는 공장 소유 회사입니다. 공장 소유 회사가 상고를 했지만 상고 기각돼서 패소한 사건입니다. 내용 보시죠. 2016년 6월 4일 이제 피고의 공장에서 누출된 불산이 증발해가지고 33kg의 불화수소가 기체 상태로 공기 중에 확산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원고들은 긴급히 이제 그 인근 초등학교 체육관을 대피를 했고 일부는 두통이나 메스꺼움, 호흡 곤란 등을 이제 호소를 했습니다. 6월 29일까지 이들 중에 이제 원고들의 일부는 기침, 가래, 뭐 수면 장애, 뭐 소화 장애, 기관지 불편, 두통, 뭐 안구 통증 등으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이게 불화수소가 이제 유출된 건데 이 불화수소는 대기 중에 확산된 후에 수증기와 반응을 해서 불산 형태로 지표면에 이렇게 낙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피 반경은 소량 누출의 경우에는 낮에는 200m, 밤에는 약 500m 정도가 그 대피할 수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소변 검사를 해봤는데 소변 검사에서는 불산이 검출되지 않았는데 이 체내에 유입되는 이 불화수소, 그러니까 불산 이런 것들은 24시간 이내에 소변을 통해서 체에 배출됩니다. 그러니까 6월 29일까지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다 체내에서는 다 그 배출된 상태인 거죠. 문제는 이게 이제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9조에 시설이 환경오염 피해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에는 인과관계 추정이 되고 그러면 사업주가 인과관계 없음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상당한 개연성, 요걸 어떻게 볼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대원은 뭐라고 하냐면 여러 간접 사실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보아 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된 오염 물질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의 피해가 발생으로 불만한 상당한 개연성을 증명하면 되는데 이때 오염 물질 등이 피해자나 물건에 도달하여 피해가 발생하였다라는 사실이 반드시 직접 증명되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확산, 그러니까 피해 대피 반경의 범위가 200에서 뭐 야간 500m인데 이 밖의 범위에 도달했다는 사실을 원고들이 입증해야 되는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더 대법원 뭐라 하냐면 불산 노출 이외에 원고들이 나타난 공통 증상이 나타나면 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없고 영향 범위가 100에서 149m 쪽으로 예측을 하는 건 맞지만 지리적 특성이나 기후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달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지금 체육관에 나타나는 그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증상이라는 것은 이 불산 유출에 관련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도달했는지, 아까 말한 피해 범위 밖에 있음에도 어떻게 도달했는지를 원고도 입증해야 할 게 아니라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개연성은 충분히 입증됐다. 그러면 사업자는 그 불화수소가 그 증상의 원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추정할 있는 증명할 수 있으면, 그래서 사업자 책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경우에는 추정에 배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피고 회사 측은 불화수소가 공기 중 수증기와 결합해서 불산으로 피하면 낙하하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생활 장소에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걸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불산이 생활 장소에 도달했다는 점에 대해서 증명이 없다. 그러니까 최소한 거기까지 증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대법원은 불산 노출 이외에 주민들의 공통 증상의 원인을 찾기가 어렵고 도달 범위는 지리적 특성이나 그다음 기후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개연성이 입증됐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보험대리 판별특위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2월 15일자 팔레온보험 인사 상표권 무효 신경극과 집행절차 효력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4년 12월 2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209079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부당이득금 사건이고요. 원고는 경매로 상표권을 이제 매수한 자고 피고는 그 경매 과정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이제 채권자죠. 이 채권자가 이제 상고를 해서
했는데 채권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파기 환송된 겁니다. 즉, 부당이득권을 반환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요. 내용 보시죠. 이 제주지법은 이 피고들, 그러니까 채권자죠. 채권자의 압류명령 신청에 따라서 2013년 6월 18일 날 제주을류부의 상표권에 관한 압류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 6월 21일 날 압류 등록을 하고요. 법원이 7월 22일 날 매각 명령을 해서 원고가 9억 원에 매수하여 대금을 납부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2015년 1월 19일 날 등록권자 명의 변경 촉탁 등록을 마치고 2월 27일 날 배당표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이 배당표 작성에서 이제 배당금을 모두 나눠 가진 거죠. 그런데 2월 27일 날, 그래서 이 사건 상표가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로서 상표 등록 무효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2015년 5월 7일, 그러니까 배당표가 이미 끝난 5월 7일 날, 그 다음에 16년 8월 20일 두 차례에 걸쳐서 그러니까 몇 개의 상표가 있었는데 그 상표 등록이 무효라는 심결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배당 이미 끝나가지고 상표권 9억 원 납부하고 상표권을 사온 다음에 그거로 배당을 해서 다 끝났는데 그 다음에 그 상표가 무효라는 심결이 확정된 거죠. 그래서 원고는 상표 등록이 무효이므로 매각 명령도 무효이고 집행 절차도 무효이기 때문에 그 집행 절차를 통해서 받은 원고 피고들의 배당금도 나에게 돌려줘야 된다. 즉 부당이득 반환하라라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상표 등록을 경매로 매수한 자가 집행 절차가 끝난 후그 상표가 무효가 되면 그 집행 절차도 무효가 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집행 절차가 무효가 되면 배당금 수령자들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는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 하냐면 상표권의 발생 근거, 효력의 특수성, 집행 절차의 안정적인 운영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집행 절차에서 상표권을 취득하고 종료된 후에예요. 후에 상표 등록 무효 신결이 확정되어 소급적으로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상표권에 대한 집행 절차의 무효 효력이 무효가 된다고 볼수 없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상표 등록은 거절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 결정 등록료 납부만 하면 일단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인이 무효 심판을 청구해서 무효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야 비로소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되는데 이 상표권이 사후적으로 무효 심판에 의해서 소급 무효될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집행 절차를 무효로 하면서까지 매수인이나 양수인을 보호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표권이 항상 이런 무효의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 절차 무효까지는 할 필요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그래서 원심 파기한 겁니다. 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 절차가 완료되더라도 통상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아닌 경우나 또는 경매 매수인의 권리를 취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집행유예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표권에 관해서는 권리의 발생 근거와 효력의 특수성으로 인해 집행 절차 종료 후에 무효 심결이 확정되다 하더라도 집행유예 무효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즉, 이거는 상표권에 한정되는 법리이기 때문에 다른 권리에 대해서도 이런 절차가 적용됐다고 볼 수는 어렵습니다. 다만, 직접 재산권에 관한 유사 법리가 있다면 거기서는 한번 적용해 볼 수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판례를 상표권 이외의 권리에까지 무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좀 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부장님 판재수지의 박판재입니다. 2014년 2월 15일자 판례연구 민사 소송 중 변경과 보유 의미의 적용 선고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2월 2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278829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사건이고요. A씨, 그러니까 무슨 뭐 정씨, 김씨, 뭐 박씨겠죠. 방씨 무슨 공파, C 자손의 종중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고가.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등기를 이제 누군가에게 맡긴 게 보통은 이제 종손이 되는 경우가 많죠. 어쨌든 그 등기 명의자에게 이제 소유권을 돌려달라라고 해서 파기했는데 원심에는 졌죠. 졌는데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사실관계 이렇습니다. 이 원고 종중에 씨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씨조겠죠. 뭐 이래서 뭐 옛날 뭐 조선시에 누구 뭐 유명한 사람 씨가 있겠죠. 이 씨라는 사람에게는 장남과 차남, 갑돌과 을돌이라는 그 장남 차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람이 둘 다. 그때 89년 6월에 종중의 명칭은
AC, B공파, C자손의 종중에였어요. 그러니까 무슨 공파 중에 유명한 C 사람의 자손의 종중에였고, 회원은 그 대종교 자손 전원이 된 거죠. C의 자손이 전부 다 89년 당시에는 종중원이었어요. 근데 2008년 12월 23일, 그 다음에 2013년 12월 3일 정관에서 이 대종계를 또 시자손으로 다 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자손으로 계속 이어왔던 종중이었죠. 그런데 2018년 11월 10일 날 총회에서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AC, B공파, 시자손의 을돌 자손 종중계로 변경합니다. 비공파 을돌 자손 종중계로 변경을 하고 대종계의 자격도 대종계의 을돌 자손으로 한정하면서 갑돌 후손을 배제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2018년 11월에 이제 시 자손 종중계에서 을돌 자격 종중계로 바꾼 거예요. 갑돌 자손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원고는 그러면서 AC 비공파 을돌 자손 종중계로 이 사건 소를 처음에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심은 시자손 종중애를 대종중으로 보고, 원고를 소종중, 그러니까 시의 차남인 을돌이기 때문에 소종중으로 보고, 피고들에 대한 명예신탁 지위가 소종중인 을돌에게 넘어간 것이 아니다 라고 해서 원고 청구 기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B가 이제 그 원고 측이 다시 22년 12월 10일 날 총회 결의로 다시 명칭을 시자손 종중애로 다시 변경합니다. 그러니까 2018년 11월 변경을 다시 원상 회복시켜가지고 22년 12월에는 다시 시자손 종중계로 변경하고 시자손 종중계가 비고에 대해서 명의신탁한 게 맞으니까 돌려달라 이렇게 한 거죠. 문제는 18년 11월 10일날 그 정관 변경이 유효한가가 문제가 됩니다. 즉 일부 정원 자격 박탈을 위한 소종중으로 변경하는 정관 변경이 유효한가? 유효하다면 그러니까 이게 아예 분열이라고 해서 떨어져 나오는 거죠. 떨어져 나오는 상태가 별개 종중이 되고, 따라서 이 떨어져 나온 종중과 별개로 시자손 종중에는 살아있는 상태고, 다시 이 사람들이 을돌 자손 종중에를 시자손 종중으로 변경을 해도 동일성이 상실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에 성년인 사람을 종원으로 자연 발생적인 종족 집단이다. 따라서 자연 발생적으로 성립한 후에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하더라도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다. 그래서 이미 성립한 종중의 실체 자체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중이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탈수할 수 없는 것이어서 종중 분열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2018년에 갑돌 자손을 배제하기 위한 정관 변경 무효. 그 다음에 그들을 뺀 나머지 소종중으로만한 정관을 만들어도 그것도 무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을돌 자손 정관은 무효고 시자손 종중회로 그대로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단지 명칭을 시자손으로 다시 변경했다고 해서 어떤 다르다진 게 없죠. 따라서 시자손 종중회로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명예신탁에서 신탁 해제하면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유한 의미의 종중은 자연 발생적인 종족 집단입니다. 따라서 이미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 성립한다면 종중원 중에 일부를 배제하는 정태에 배제하거나 탈퇴시킬 수 없고 분열도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원고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기 때문에 을돌 자손으로 변경은 무효고 시자손 종중이 계속 존속하고 있었고 명의신탁 약정 유분은 다시 판단하라 라고 판결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연구 원장님 판결TV의 박상규 변호사입니다. 2014년 2월 15일 대한 판례연구 행정 자료 미세 지출과 항고소견의 증거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13년 12월 2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49553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재건축 부당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이고요. 원고는 재건축 조합이고 피고는 강남구청장입니다. 조합이 상고를 해서 파기 환송됐죠. 내용 보시죠. 이 원고는 재건축 조합으로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고 2010년 10월 20일 날 준공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기존 도로와 같은 재질로 공사하라는 조건을 부과를 했어요. 그리고 원고는 이 공공에 제출되는 이 사건 도로를 신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로 재건축할 경우에 도로 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만들어서 했죠. 그러면서 피고는 2014년 12월 29일 날 재건축 부담금 4억 3천만 원을 이제 부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 재건축 부담금 부과 기준을 보면 종료 시점 주택가액에서 개시 시점 주택가액 및 개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어떤 그 과세 표준을 하고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부담하게 돼 있어요. 근데 피고는 2014년 12월 29일 날 종료 시점 주택가액을 실제 분양 가격으로 산정을 했지만 도로 부지 가액을 공제하진 않았어요. 왜안 했냐면 원고가 이 당시에 도로 부지 가액에 관한 자료를 제출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고는 나중에 2015년 3월 5일에서야 가서 이 사건 도로에 관한 개발 비용 자료를 나중에 제출한 겁니다. 문제는 이 재건축 이익환수법에 보면 공제할 개발 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 기한 내에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는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면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이렇게 제출 기한 넘긴 그 자료를 항고소송, 그러니까 그 부담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못낸 자료, 제출 기한 위반한 그 자료를 내서 다시 산정하게 할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대법원은 뭐라 하냐면 항고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만 아니라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에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게 이거예요. 처분 당시에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만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실시 변론 종결 시까지 처분 당시에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거예요. 따라서 제출 기한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넘어서서 부과 처분을 다투는 항고 소송에서까지 그 자료를 증거로 제출할 수 없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처분 전에 그 개발 비용 자료를 제출했다는 부분은 자료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주장을 배척을 했는데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행정 처분의 적법성을 항고 소송에 판단할 때는 처분 당시의 객관적 사실을 확정을 하고 그 사실에 기초한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발 비용이 처분 당시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면 할수 없는 거죠. 근데 이미 개발 비용은 존재했고 그 자료만 늦게 낸 거예요. 따라서 자료 제출 기한을 위반하였더라도 처분 당시에 객관적으로 존재했던 사정이라면 항고 소송에서 그 자료를 제출해서 다툴 수 있고 처분 당시에 알수 없었던 사정이라 하더라도 객관적 사정은 그 단계에 존재했기 때문에 항고 소송에서 다시 판단해서 그 부분은 공제해서 다시 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오 법조인 판단TV의 박상규 변호사입니다. 2014년 2월 15일자 팔레오 행정 채용시 장애 제공과 차별행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2월 2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도 50127 판결입니다. 사건 이제 불합격 처분 취소고요. 원고는 장애를 가진 이제 취업 지원자고 피고는 이제 화성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화성시가 상고를 했지만 상고 기각됐죠. 내용 보시죠. 이 원고는 정신장애 3등급이고 재발성 우울장애나 양극성 정동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3등급이기 때문에 뭐 중증이라 보기는 어렵죠. 어쨌든 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고는 화성시에 9급 일반행정장애인 구분 모집 전형에 지원을 했고 20년 8월 21일에 유일한 필기시험 합격자였습니다. 그리고 9월 1일날 면접심에 응시를 했는데 지원 동기나 직무 관련 질문 이외에 장애가 유형, 어떤 장애냐, 등록을 했느냐, 약 복용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장애와 관련된 다수의 질문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미흡 등급을 받아서 불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원고는 추가 면접을 다시 받았는데 9월 9일 날 추가 면접을 받아가지고 화성시의 문제점, 추진하고 싶은 정책, 업무 대응 방법 등을 질문을 받았지만 이때는 이제 장애 관련 질문을 받지는 않았어요. 역시나 미흡 등급을 받아가지고 결국 최종 불합격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문제는 장애인 채용을 위한 면접에서 직무와 관련이 없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그 손으로 뭔가를 이제 조립을 해야 되는 일인데 손을 쓸수 없는 장애를 갖고 있다. 이러면 이제 이건 사업성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당 사유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최초 면접에서 이 장애에 관한 질문 등이 직무와 무관한 질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직무 내용을 볼 때, 이 사람이 뭐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지, 약을 복용했는지 이런 거는 직무와 무관하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설령 이따 손 치더라도 그 직무에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는 상대방 입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에 관련된 걸로 차별을 했다면 그 장애가 불가피한 직무 관련성이 있다라는 거는 화성식 입증을 해야 돼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화성식 입증을 못한 거죠. 그리고 추가 면접에서는 장애 관련 질문을 안 했는데 그 추가 면접을 했다고 해서 아까 말한 1차 면접에서의 차별 행위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합격 취소하는 게 맞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그래서 장애를 이유로 불리하게 되면 차별 행위에 해당하고 그 장애가 직무 수행과 관련된 경우에는 그 차별 행위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볼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차별 행위를 한자가 입증해야 돼요. 즉 화성시가 그 질문들이 이 사람이 하게 될그 직무와 관련 있는지를 입증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입증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차별 행위 이거는 맞고 차별 행위에 대한 정당한 행위를 화성시에 입증을 못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차별 행위가 여전히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불합격 행위가 취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없는 한 채용 면접 시에는 장애에 관한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부장님 판결TV의 박한길 변호사입니다. 2024년 2월 15일자 팔레온고 행정 건축물 취득 시기와 납세 의무 성립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2월 2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49997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취득세 경정 처분 취소 사건이고요. 자산 신탁 회사가 원고로 취소를 했는데 원심에서 이겼죠. 피고 통영시장을 상대로. 그래서 통영시장이 상고를 했는데 다시 파기 환송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통영시장이 이긴 사건입니다. 경정 거부가 된 거죠. 내용 보시죠. 이 A 회사는 건축주로서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A 회사의 채권자가 2017년 4월 17일 날 가압류 등기 촉탁에 따라서 A 회사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칩니다. 이게 뭐냐면 신축 중인 건물이 있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사용 승인 받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해서 최종적으로 보존 등기를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이 회사의 채권자들이 이 사람의 재산이 요 건축밖에 없다면 빨리 가압류를 해야 돼요. 근데 가압류를 하려면 등기가 먼저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건축주의 의사와 상관없이 채권자들에 의한 가압류로 인해서 건물의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A 회사의 의도에 의해서 보존된 게 아니라 채권자의 의도에 의해서 보존된 게된 거죠. 어쨌든 그때 이제 의존됐고 이 A 회사는 2017년 3월 31일 날 피고에게 건축물 사용 승인을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2017년 4월 21일 날 원고와 신탁 계약을 체결해서 이전 등기 및 신탁 등기를 맞춰준 거죠. 그러니까 날짜를 잘 보시면 3월 31일 날 사용 승인 신청은 그때 했고요. 4월 17일 날 가압류 등기 촉탁을 해가지고 보증금기가 채권자에서 맞춰지고 21일 날 며칠 뒤에 원고와 신탁 계약을 체결을 해서 이전 등기 신탁 등기를 그때 맞춰준 거죠. 그리고 피고는 2017년 6월 26일 날 사용 승인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원고는 2017년 8월 24일 날 건축물에 대해서 취득세와 교육세 등을 신고하고 10월 24일 날 세금을 납부합니다. 일단 세금 납부를 해놓고 12월 15일 날 납세 의무자가 실은 원고가 아니라 A 회사다. 즉 A 회사가 신축 건축주고 보존 등기도 이미 됐고 그다음에 사용 승인도 이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유주고 그러니까 취득세 자체를 A 회사가 납부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신탁 재산에서 이걸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경정 청구를 했는데 피고 통영시장이 거부한 거죠. 문제는 취득세 납부 의무는 과세 물건을 취득한 때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취득한 때인데, 신축 부동산의 경우에 언제 취득한 걸로 볼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원은 뭐라 하냐면, 이 원심은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여권을 갖춘 시점, 그때를 납세무가 성립한다고 전제를 하고 사용 승인도 이미 했고 보전 등기도 이미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맞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대법원 뭐라냐면 취득세 납세 의무는 납부 의무는 과세 물건을 취득한 때인데 그것이 그 지방세법이라든지 다른 그 규정에 보면 그 취득에 대해서 사용 승인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이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건축물의 취득 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독립한 건물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었고 사용 승인 신청까지 해놓은 상태라 하더라도 납세 의무를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보전 등기까지 돼 있었죠. 하지만 그때도 안 되는 거죠. 사용 승인일은 2017년 6월 26일이 취득일이고 그 취득 당시에 소유자는 원고가 등기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고가 맞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경정 처분은 거부한 게 맞다라고 하면서 파기한 겁니다. 이 A 회사는 채권자의 가압류 등기 촉탁에 의해서 소유권 보증등기가 됐고요. 납세 의무 발생 시기에 따라서 A 회사가 부담할지 신탁회사가 부담할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보면 A 회사는 사실상 자력이 없죠. 신탁회사는 신탁 재산은 다액에서 세금을 미리 납부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신탁 관리자로서 그걸 돌려받으려고 소송을 했지만 결국은 실패하게 된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 법률연구 판결TV의 박규민 변호사입니다. 2024년 2월 15일자 판례원 법 형사 경영 자문 활동가 알선 수재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2월 2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도 21212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특가법 위반 알선 수재 사건이고요. 피고인이 상고를 했는데 파기환송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피고인은 2004년 12월 18일에 육군 소장으로 진급을 했고 2008년 11월에 소장으로 예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상당 기간 이제 군수 분야와 고위직 간부로 재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뭐 대학, 국방대학인지 어떤 대학의 뭐 교수로도 이제 근무하고 있었죠. 근데 피고인은 2015년 4월 21일날 A 회사와 자문 계약을 체결을 하는데 1년간 12번의 자문료 3,600만 원, 그러니까 월한 300만 원 되죠. 1년간 법인카드 2천만 원을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군 관계자나 로비를 요청을 받고 형식적인 자문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알선 수재로 기소를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자문 계약을 체결을 해놓고 알선하게 하는 이런 것과 즉 자문 계약 체결 후 영업 보조 활동을 한 것, 뭐 자문 활동 이런 걸한 것과 알선 수재를 어떻게 구별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대부분 뭐라 하냐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일정한 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자문, 고문, 컨설팅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이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현안의 직접적 해결을 염두에 둔 경우에는 알선 수재 행위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하면 구체적인 현안의 직접적 해결을 염두에 둔 경우 이때는 알선 수재 될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구체적인 현안을 전제하지 않고 업무의 효율성, 전문성, 경제성 등을 위해서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보수 지급은 통상적인 노무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보면 소장으로 전역을 했고 장기간 군수 분야에 있었죠. 근데 1년간에 월 300만 원의 보수와 150만 원의 자문 활동비를 정산하는 경영 자문위원회 유촉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기동헬기 예산 현실화, 해상 작전 헬기 국내 사업화, 의무헬기 납품 물량 조정, 항공 정비단지 사업 수 중에 다수의 현안이 A 회사에 있었어요. 그리고 대가로 업무를 수행한 다른 군 출신 임원들에 비하면 그 보수가 월 300만 원에 150만 원 법인카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적고 알선의 대가라고 보기에는 현저히 과소한 겁니다. 아까 말했던 헬기 예산이라든지 이런 작전 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통 이럴 경우에 알선 수재 금액으로는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죠. 따라서 이거는 알선 수재 특 구체적 현안에 관한 직접적 해결을 위해서 대가라기보다는 뭐 구체적 현안 없이 그냥 일반적인 자문 계약으로 볼 여지가 크다라고 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한 거죠. 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특정 현안에 관한 해결을 대상으로 한 금품수수료는 알선 수재에 해당합니다. 이 구체적인 현안 없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영업활동 보조는 통상의 노무 제공 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피고인의 보수는 다른 대관 업무 수행 군장성에 비해서도 현저히 적은 금액이고 알선수의 대가로 보기에도 매우 적은 금액이어서 이 사건을 보면 피고인이 공무원과 접촉한 사실은 인정이 됐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현안에 관한 청탁 또는 알선했다는 자료나 이런 것은 발견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체적인 현안에 관한 자료나 청탁, 직접 해결을 위한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볼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알선수대로는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된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 고문정리 판결TV의 박상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2월 15일자 팔레온 형사 405 민주화 미드마크 공식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2월 2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6417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사건이고요.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상고 기각됐죠. 그러니까 피고인이 이제 무죄를 받는 사건입니다. 내용을 보시죠.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위반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지막 그 이 사건에도 기소된 내용은 뭐냐면 피고인이 2019년 7월 20일 16시 25분경에 화물차로 운전하다가 승용차를 충격합니다. 경찰관은 112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도착을 해서 17시 20분경, 1시간 뒤죠. 1시간 뒤에 호흡 측정 방식의 음주 측정으로 해서 피고인에 대해 측정을 했더니 0.169%가 나옵니다. 근데 피고인은 이 17시 20분경 그 음주 측정하기 전에 16시 43분경 현장을 이탈해서 소주 한 병에 복숭아 음료 한 캔을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후행 음주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음주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사고가 난 다음에 이후에 음주하는 거. 그러니까 운전 당시에는 먹지 않아 그 하지 않았던 음주를 운전 후에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운전 당시에 그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정확히 알수 없게 하려고 다시 술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2019년 6월 24일 날 이제 후행 음주와 9월 24일. 그러니까 이제 석달 정도 뒤에 후행 음주와 동일한 방식으로 소주 한 병에다가 복숭아캔 한 개를 섞어 마시도록 한후 음주 측정을 해봤더니 0.125%가 측정됩니다. 그러니까 석달 정도 뒤에 다 똑같은 양 소주 한 병과 복숭아캔 한 캔을 마시고 해서 봤더니 0.125% 측정됐어요. 그러면 0.169에서 0.125를 빼면 0. 뭐한0 0.054가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0.03보다 높으니까 음주운전이 된다라고 기소를 한 겁니다. 문제는 이제 사고 당일날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 음주량에 관한 자료는 찾지 못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후행 음주를 다시 한번 재현을 했더니 0.15 나왔고 그 0.15를 0.169에서 뺀 나머지 수치가 음주 0.03을 초과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러면 왜 이제 원심은 무죄를 했느냐? 원심은 후행 음주로 인한 혈중 알코올 증가분을 산정하기 위해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0.141%로 계산을 했대요. 그래서 0.141%와 9월 24일 측정 수치인 0.125% 중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0.141%를 후행 음주 증가분으로 추정한 겁니다. 그래서 0.169에서 0.141을 뺄때 0.028, 즉0.03% 미만이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거죠. 이렇게 위드마크 적용을 할때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원심은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측정 시의 수치에서 운전 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구하기 위해 운전 시부터 측정 시까지의 알코올 분해량을 더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전을 해서 사고를 냈는데 측정은 뭐 2시간, 3시간 뒤에 했다면 2시간, 3시간 뒤에 측정을 다시 하죠. 그리고 그 측정할 당시에부터 사고 당시까지의 분해량을 더하면 음주 당시에 알코올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이 분해량이 이제 빠른 사람이고 느린 사람이 있는 거죠. 그 느린 사람은 그때 수치가 상당히 위에 있을 것이고 빠른 사람은 그보다 낮을 것이죠. 어쨌든 운전자의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이
평균과 같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고 신빙성 있는 통계 자료 중에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걸 대입해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유리한 걸 적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 음주 행위로 인한 음주운전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건 맞다. 하지만 검사의 엄격한 증빙 챙기라는 형사법의 대원칙까지는 아직은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원심이 무죄 판결을 타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 후에 추가 음주를 통해서 사고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정확히 알기 어렵게 한 사건입니다. 최근에 이제 김호중인가 그 사건에도 비슷한 사례죠. 사고를 내고 나서 술을 마심으로써 사고 당시의 음주 수치를 알수 없게 하는 거죠.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계산 결과는 피고인의 가장 유리한 통계 자료가 피고인의 실제 분해량을 통계 자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 피고인의 알코올 분해량과는 다릅니다. 그렇다면 검사가 실제 불량을 엄격한 증명을 통해서 입증한다면 위드마크를 적용 안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사건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음주 단독죄는 운전 시와 특정 시가 거의 근접하기 때문에 위드마크 공식을 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운전 시점과 특정 시점이 차이가 날 경우, 그럴 경우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는 불량을 더해서 5를 빼는 거죠. 빼는 거고. 또 반대로 측정 당시에 그 측정을 할수 없었어요. 사고 당시 측정을 할수 없을 경우에는 먹을 때부터 이 당시에 운전할 때까지의 분해량을 뺀 거, 그거를 가지고 또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할 때는 항상 피고인의 가장 유리한 수치를 적용해서 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 공무원님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2월 15일자 팔레온구 형사 법정구속 피고인과 도주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2월 2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0도 12586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도주 미수 사건이고요. 검사가 상고를 했고 파기가 환송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피고인은 2018년 5월 3일날 서울 남부지법에서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습니다. 이 재판부는 선고 후에 법정 구속을 해서 피고인을 구속 대기실로 인치를 했습니다. 근데 피고인이 갑자기 그 대기실 출입문을 열고 법정 내부의 출입문 방향으로 뛰어가면서 도주하려고 한 겁니다. 그때 법정 내에 있던 구치소 교도관이 피고인을 잡아서 검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형사 법정에 가면 일반 이제 과, 그, 과, 그 방청객이 들어가는 그 문이 있습니다. 재판부의 맞은편을 바라보는 그런 문이 양쪽에 있는데 그문 말고 그 법정의 중간쯤에 오른쪽이나 왼쪽 쪽, 특히 이제 검사실 뒤쪽 그쪽으로 통하는 문이 하나 있어요. 거기는 이제 구속피고인 대기실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구속피고인이 있다가 한 명씩 나와가지고 재판 받고 끝나면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그 재판부에 있는 구속피고인 사건이 다 끝나면 거기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제 교도관에 따라서 이제 다시 교도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 대기실에 있다가 갑자기 뛰쳐나와가지고 법정에 있는 문을 통해서 나가려다가 교도관이 제지해서 잡힌 겁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피고인을 도주 미수로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원심은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원심은 왜 무죄를 선고했을까? 한번 내용을 보시죠. 문제는 이거죠. 이 법정 구속된 피고인은 도주죄 주체가 되는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대본은 뭐라냐면 원심은 검사의 집행지휘에 따라 검찰 공무원 A라는 사람이 집행한 걸로 영장이 되어 있다. 그런데 그 A라는 사람이 아직 자기 검찰청에서 법정에 오지 않았다는 거죠. 법정에는 검찰 공무원 안 옵니다. 검사만 혼자 있어요. 따라서 피고인이 그 A라는 사람을 대면하기 전이라면 아직은 집행이 개시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사의 집행 개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직 구금된 데가 아니라고 원심을 본 거죠. 그런데 대법원은 뭐라냐면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 영장의 집행에 관하여도 검사의 지휘에서 집행을 하는데 검사가 법정에서 영장을 판사로 전달을 받아서 교도관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인치하도록 하였다면 집행 결정과 적법하게 개시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도관이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였다면 구속의 목적이 적법하게 달성된 거라는 거죠.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원심 판단 기준으로 한다면 피고인이 대기실로 가게 하는 이유가 아무런 근거가 없게 됩니다. 대기실이 왜 거기 있어요? 그 아무 이제 영장에서 형그 집에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건 그 거기부터가 이미 영장 집행된다 보는 대법원 판결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공개된 법정 및 법관의 면전에서 이루어졌다면 방어권이나 절차적 권리 및 실제 자유가 침해될 위법도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검사가 집행하면 되는 것이고 그때 교도관을 통해서 대기실을 인치하는 것이 검사의 지휘하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도 이미 집행 절차는 개시된 거다. 그래서 그때 도주하면 도주 미수죄가 된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그 도주죄 주체는 적법하게 체포 또는 구금된 자인데 원심은 법원이 법정에 발부한 영장에 검사의 지휘하에 검찰공무원 A에 의한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장이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는 거죠. A라는 사람 아직 만나기 전이니까 집행이 안된 걸로 봤는데 대법원은 검사의 지휘하에 있으면 교도관을 시켜서 일단 하고 나중에 검찰 공무원이 임계받은 것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다 영장 집행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원심은 영장의 기재 내용에 따른 집행 개시가 아니라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검사가 영장을 집행한 이상 그렇게 개시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대법원 결론이 아까도 봤듯이 이렇게 보아야 되는 것이 그 법정에서 대기실까지 한도가 있는 거 그것은 그러면 아무런 근거 없이 있는 거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검사의 영장이나 집행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판례원 고문영지 판결 집행 판결위원회입니다. 2024년 2월 15일자 판례원 형사 예비적 유죄 상고와 2심 범위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2월 2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도 1071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공문서 위조고 예비적 죄명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검사가 상고를 했는데 파기 환송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이 피고인은 행정복지센터 기간제 계약직 직원으로 인감증명서 발급 보조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근데 피고인은 A의 부탁을 받고 B가 방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가 방문한 것처럼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수사기관은 주의적으로 공문서 위조로 예비적으로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기소를 합니다. 이제 환송된 원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를 했죠. 그랬더니 원심에서는 공문서 위조, 너는 그러니까 공문서를 위조한 거다라고 해서 작성 권한이 없는 애가 이거를 하게 한 거. 그래서 주의적에 대해서는 무죄, 예비적으로 유죄를 판단한 겁니다. 피고인 유죄에 대해서 상고를 했더니 즉 허위 공문서 작성에 대해서 대법원이 허위 공문서 작성죄의 주체가 피고인이 되는가 아니라라는 취지로 파기합니다. 그래서 인감증명서 부분 전부를 파기를 했는데 파기받은 자 원심이 어떻게 판단하냐면 주의적 즉 허위 공문서 작성은 이전 원심에서 무죄가 됐고 검사가 상고하지 않았고 피고인은만 그 유죄받은 예비적 부분만 유죄했기 때문에 주의적 부분인 무죄는 이미 확정이 됐다. 그리고 예비적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허위 공문서 작성지 주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무죄. 결국 모두 무죄로 해서 무죄를 선고한 거죠. 그때 이제 검사가 상고를 한 겁니다. 그 재상고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거죠. 주의적 무죄, 예비적 유죄의 판결에서 피고인만 상고한 경우에 했을 때 상고를 해서 그걸 파기환송됐다면 그때 파기환송된 것은 주의적 무죄도 파기환송되는가?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비 유죄가 파기된 경우 그 주의적 부분에 대해서 다시 유죄 선고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뭐냐면 주의적 예비적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상고 제기의 효력은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 미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비적 유죄에 대해서 상고를 했더라도 주의적 무죄까지도 같이 상고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적 유죄로 피고인만 상고하더라도 주의적 공소사실까지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 되고 환송은 원심은 예비적 공소사실과 주의적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유죄 부분에서 유죄 판결하면 된다. 즉 이거는 공문서 위조로 가능하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검사는 환송된 원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주의적 무죄에 대해서는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대개는 재판부가 예비적 추가를 권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의적 예비적 관계의 공소사실은 일부만 상고하도록 전부가 의심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결국 환송된 원심에 대하여 예비적 유죄만 상고하더라도
주의적 무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그 절차라는 거니까 한번 기억해 두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주의적 무죄, 예비적 유죄에 대해서 피고인만 상고하더라도 환송 후 원심은 전부에 대해서 심판해서 주의적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결할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팔레온공대의 판결TV의 박한규입니다. 2024년 2월 15일자 팔레온공 형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와 상상적 경합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2월 28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도 12316 판결입니다. 사건은 이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고요. 검사가 상고를 했고 상고 기각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이 피고인은 사업주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총괄 책임자입니다. 2022년 3월 16일 날 근로자인 피해자 A가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다가 그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그것이 다리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결국 사망하게 됩니다. 수사기관은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를 하고 또 하나 피고인과 사업주 회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또 기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 죄명으로 기소를 한 거죠. 문제는 이 근로자 사망 시에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도 적용된다면 그 죄와 요 나머지 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느냐? 즉, 상상적 경합이냐, 실체적 경합이냐? 이게 문제 되는 거죠. 상상적 경합이면 중한죄로만 처벌하고 실체적 경합범일 경우에는 가중에서 상한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것이죠. 대본은 뭐라 하냐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 있다. 이거는 종사자의 안전을 유지, 증진하거나 생명신체를 보호하려는 보호법익이 공통되고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와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행위는 같은 예시 장소에서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는 부작위에 의한 범행에 해당하기 때문에 둘다 가능하다. 즉 상상적 경합이 된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통상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도 같이 기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때 대법원은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는 거죠. 검사는 경합법 가중을 주장하면서 상고했지만 원심과 동일하게 대법원도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합니다. 중한형 죄의 형으로만 처리하는 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